이렇게 좋은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참 존경스럽고 또 저희 회사를 금년도 강서기업가상으로 추천을 해 주시고 선정을 주셔서 무한한 영광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서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우리 회사를 만든 그 과정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을 살다가 유학생활을 포함해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한국이란 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다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셨듯이 저희 회사는 Atomic Force Microscope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원자 현미경은 1985년도 스탠포드의 켈빈 퀘이트 교수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발명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그 그룹에서 유학생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학원생으로요. 굉장히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 새로운 기술이 태동하고 그 기술이 널리 쓰일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사업화하면은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예, 그 실리콘밸리의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더니 퀘이트 교수님께서는 적극 지지를 해주셨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반대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그 서울대 물리학과 지도교수님 그분들이 한테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무슨 생각,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곧 서울대 물리학과에 교수 채용 공고가 날 테니까 거기에 응모할 준비를 해라. 아주 좋은 기회다. 전공도 좋고 또 스탠포드 출신이고 제가 후보 중에 유력한 후보 중에 나이가 제일 적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니까 응모하기나 하라고. 그러면 교수님께서 알아서 노력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면 미국 물정도 모르고 영어도 능숙치 않고 돈도 없는데 정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갈등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기술의 기회가 있는데 사업화의 기회가 있는데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 따라 안전한 기술을 택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한동안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사람은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굳이 그 경쟁에 제가 참여해서 남이 가질 수도 있는 조합 하나를 뺏을 필요가 있나? 그건 하겠다는 사람 하라 그러고 나는 창업을 하자. 창업을 하면 유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거 정말 보람 있는 일이겠다. 만약에 안 되면 사업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나중에 잡을 찾더라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과감하게 유학생으로 미국에 갔던 외국인이 정말 기술 하나만 믿고 창업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팔로알토에 있는 가정집 하나를 월세로 빌려서 거기에 있는 가라지를 작업장으로 쓰고 문간방 하나를 사무실로 쓰면서 제 친구랑 두 명이서 단돈 4만 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래도 한 8, 9년 후에는 번듯한 회사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써니베일에 연 매출 1,400만 달러 정도의 탄탄한 기업체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간 게 유학을 간 거지 이민을 간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언제까지 미국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또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생활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무래도 저는 한국인 정서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미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구나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50대, 60대까지 미국 생활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만 40세가 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2의 창업을 하자. 한국도 벤처기업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저같이 올곧은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한국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예, 그러지 말고 우리 학교로 오시라, 우리 연구소로 오시라 그런 제안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고민이 됐죠. 한국이 그렇게 사업하기 열악한 환경이라면 내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아니 그렇다고 남아져 미국에서 맨손으로 창업에 성공했던 남아져 외면을 하고 안전한 길로 가면 그러면 한국의 이 벤처기업 발전, 창업 생태계는 누가 개척해 간단 말인가? 나라도 나서자. 만약에 안 되면 나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본 회사를 1700만 불에 팔았거든요. 그 중에 한 4분의 1이 제 몫이었기 때문에 생계에는 지장이 없을 테니까 창업을 하자.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97년에 창업한 이래 생각보다는 어려움이 많아서 성장 곡선이 좀 더뎠습니다. 그러나 2015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이후에는 더욱 가파른 성장을 해서 연평균 한 30% 정도 성공을 해서 매출액도 200억에서 작년도 700억을 넘어섰고요. 공모가가 9천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주가가 12만 원, 13만 원을 상회하고 한때 15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 8천억 원, 9천억 원 정도 사이를 오가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천억 원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 회사의 그 기술력도 인정받고 고부가가치, 그로스 마진이 좋다는 거, 성장률이 좋다는 거 또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는 게 큰 요소가 아닌가 봅니다. 상장 이래 저희가 제시한 목표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희는 저희의 목표를 달성해 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예상은 믿을만하다. 그런 신뢰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영어에 능숙치 않고 미국 물정을 모르고 인맥이 없고 사업 경험이 없고 등등 한국에서는 그게 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여기가 모국이고 영어도 잘 알고 사업 경험도 있고 인맥도 있고 사업 미천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 환경과 사회 분위기, 제도 이런 것들의 결함들이 많았고요. 또 중소기업에는 사람들이 올려 부르질 않습니다. 어렵사리 사람을 설득을 해도 그 주위에서 말려서 오질 않습니다. 규모에 대한 편견, 주위의 만류 그리고 인재들이 더러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인재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의 영어가 아니라 영어로 청중을 감화시킬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또
터프한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도의 토론 능력, 이런 글로벌 인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나마 병역 특례 제도가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특히 R&D 기술 인력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외형을 보면 선진국이죠. 예, UN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예, 외형, 예, 경제 규모나 뭐 빌딩, 도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예, 요즘에는 문화 체육 강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참 답답합니다. 예, 선진국은 직위가 높을수록,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리스펙터블한 사람. 최근에 트럼프같이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예, 과거에는 정말 고위직일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예, 이념 대립도 너무나 극심하고, 예, 준법 정신이나, 예, 도덕성이 결연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사회 병리 형상도 많은 거죠. 자살률, 이혼율, 낙태율, 출산율, 이게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도, 예, 결과지상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 부와 지위를 손에 넣으면, 예,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예, 따라주는, 예,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을 받는, 예, 그런 잘못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 성장 제일주의, 예, 물질 만능 경제 제일주의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런가? 예, 역사적 배경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있다가 준비되지 않은 채 해방을 맞고 갑자기 건국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낸 그런 법과 제도가 아니라 일본,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법과 제도를 그냥 차용해서 써왔던 것 같습니다. 현실과의 괴리를 불법, 탈법, 편법으로 메워오고 그걸 관행으로 치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과 노력, 성실성에 비례해서 보상과 결과가 또 사회적 지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연줄과 요행, 특혜에 의해서 얻은 그러한 과도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직 본연의 목적과 기능보다는 개인적인 이해에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압축 성장도 여기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고도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왔죠. 국내외 자원을 동원해서 특정 기업들을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소속은 소유는 민간이었지만 사실상 국영기업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차명으로 만든 국영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비슷한 경우인데 소유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습니다. 80년대 전경련 회장을 했던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정부가 만들고 국민이 키워준 국민기업이다. 자식에게 상송하지 않겠다. 정말 그런가? 예, 여기 신문 스크랩이 있습니다. 예, 1981년도 조선일보 기사인데, 예, 현대그룹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결국 지켜지지 않았지만 정주영 씨는 안 거예요. 현대그룹이 이게 내 기업이 아니다. 이거는 정부가 만들어주고 국민 희생 위에서 예, 개혁할된 이룩된 정말 공공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재벌이 탄생을 하게 되고 경제구조가 심하게 불균형화되기도 했습니다. 재벌의 특혜 이면에는 국민의 피해가 컸죠. 정부가 통화를 계속 발행하니까 만성적 인플레,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있었고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품질이 낮은 국산품을 고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투자가 실패하면 정부가 메꿔주고 공적 자금으로 성공하면 기업이 고스란히 과실을 향유하는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임금 노동력 활용한 것도 물론이고요. 그러나 재벌은 철저히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국영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큰 차이가 없이 정권의 의도대로 따라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워낙 많은 자본이 없었으니까 차입금에 의존했기 때문에 금융이 완전히 관치금융이어서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거기에 커다란 변화가 온 게 87년의 민주화 그리고 97년의 IMF 경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더 이상 절대 권력이 아니구나. 5년마다 바뀌는구나. 잘만 버티면 정부에 맞서도 괜찮겠구나.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97년 IMF 권고에 의해서 기업의 부채가 줄어들고 기업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정치자금법,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정경분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의 한 방편이었던 재벌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서 강력한 시장경력으로 시장권력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경제력이 집중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본, 인력, 시장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독점, 기회의 독점 이런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사실 대기업 재벌 그룹이 순기능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품업체, 협력업체가 신통치 않으니까 수직 계열화를 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납품업체들이 있거든요. 자유 경쟁에 의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계열사끼리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자회사가 됐든 모회사가 됐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이득을 보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 문제. 또 일반 하청업체들한테는 독과점적인 지위와 압도적인 협상력에 의한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 재벌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을 넘어서 정치권, 행정부, 언론, 학계, 법조계, 의료계, 예술계, 체육계, 문화계 뭐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생기업이 서기가 어렵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고 사회 정의와 경제적 역동성이 저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정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해온 추격형 성장 방식에서 앞으로는 기술기업, 기술 벤처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는 그러한 성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너지, 자원절약형 기업,
또 해외 의존을 너무 하는 특히 중국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고용도 많이 생겨나는 그런 산업 생태계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술 강소 기업이 주류 산업이 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두 가지 이 제도 개혁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가 R&D 정책, 기업 정책, 금융, 법률, 교육, 행정 등 총체적인 그런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보담도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이렇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했듯이 An entrepreneur is someone who gets something new done. 남들이 안 해본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기업가라기보다는 저는 개척가, 혁신가가 좀 더 나은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비판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 안일주의, 보신주의, 관료주의를 척결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사회 발전, 또 창조적인 미래를 위한 아주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앙트로프리너십의 본질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안전함을 택하는 경향이 있죠. 게을러지는 면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 사회가 필요하지만 남들이 안 하거나 못하는 것, 또 성공이 개런티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 그리고 떳떳하게 도전해서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의 어머니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많습니다. 저는 그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남들로부터의 인정,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가치, 사회적 지위, 재화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다. 아, 내가 유익한 존재다. 필요한 존재다. 나를 고마워한다. 남들이 나를 리스펙트한다.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 개념을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인정해주는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경이로운 외형적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내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대다. 경제, 사회, 체제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 혁신의 키워드는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은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하는 무사 안일, 보신주의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가치관과 국민의식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넘어서 선도국,
예, 세계적인 모범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